아침에는 우리가 12장에서 로호암이 죽는 장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로호보암은 왕이 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흔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정 동안 로호보암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보면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열한 지파는 사실 여로보암 자체가 아주 악한 사람이거든요. 북왕국, 남왕국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지금 르호보암을 쫓고 있는데, 르호보암도 역시 솔로몬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아는 중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 사람들을 많이,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붙여주셨어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근데 이 르호보암 자체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거기 보면, 12장에 보면, 물론 5절에 보면, 그가 잠깐 동안, 6절에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긴 했고요. 그 다음에 12절도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이런 표현이 있긴 한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결국은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14절에 보면, 12장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경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를 놓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아비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죠. 13장 1절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2절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여로보암과 이제 전쟁이 있게 됩니다.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이었습니다. 저 줄곱시다. 여로보암은 누구였냐면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신하. 신하였던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손자가 되겠죠. 르호보암의 아들이니까 아비야가 남왕국의 왕이 되는데, 늘 이렇게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남북 간의 전쟁이.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 보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쭉 가봅시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이거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다. 이제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쭉 보면 그 아주 게임이 안 됩니다. 17절 보세요.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 죽임을 입고 엎드려진 자가 50만 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한 모습을 보면요, 3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3절,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가 몇 명이래요? 40만. 40만이고, 40만으로 싸움을 하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큰 용사가 몇 명이래요? 80만. 그리고 대진을 하는 거, 서로 대진했단 말은 서로 이렇게 맞보고 싸웠다는 게, 이게 2대1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만 대 40만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북왕국은 지파가 11지파나 되고 남왕국은 한 지파예요. 군사적으로 봐도 이게 절대적 열세입니다. 남왕국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겼어요, 졌어요. 거기 보면
6절, 17절에 보면, 17절 먼저 보면,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노력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 죽임을 받고 그 병정이 죽임을 받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리고 거기 보면 19절에 가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쭉 나오고요. 20절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그랬어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거기까지 점점 강성하여지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는 아주 열세한 절대로 그건 뭐 게임이 될 수 없는 전쟁이 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 아주 열세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겼어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라니까 아니요. 80만 대 40만이면 이건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15절도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쭉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니 16절 이스라엘 자손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그 전쟁에서 이긴 원인이 이긴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역대기의 기록자가 18절을 굉장히 강조해서 기록을 합니다. 18절에다가 우리 별표를 하고 줄을 긋습니다. 게임도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왜 이기게 하셨는가? 18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거기서부터 이는 왜 하나님께서 이 게임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가? 저희가 남한국 유다죠.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의지했기 때문이다.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금 훨씬 열세한 그런 상황인데도 어떤 상대의 수를 보거나 또는 어떤 무기를 의지하거나 군대의 수를 의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런 거를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요. 군대 수가 아닙니다. 군대 수에 달려있지 않아요. 무기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군대 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략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진 것은 심판이신,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 거고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아멘.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그건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면 성공하시고 그런 거죠. 그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만일 유다 백성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무기나 군대를 의지하고 싸웠으면 그건 백전백패예요. 그거 보지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의지한 보상,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요, 그건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전쟁의 역사가 여러 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다윗도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다윗 왕 때는 뭐 사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들과 큰 나라, 작은 나라, 뭐 별나라들과 전쟁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하면 다 이겨요. 큰 나라하고 전쟁을 해도 이기고, 작은 나라하고 전쟁을 해도 이기고, 가는 데마다 이겨요. 그건 다윗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뭐 전략가입니까?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성경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역대상 18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18장에 보면 거기 전쟁의 기록이거든요. 특별히 기록을 해놨어요. 역대상 18장. 그럼 누구하고 전쟁하고 누구하고 전쟁하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쟁 역사거든요. 18장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하든 그 전쟁하는 나라가 군사가 많든 적든 그 상관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기가 있든 없든 뭐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밀히 말해서 아 나는 뭐 조건이 안 좋아서 내가 실패하고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하지 얘기하지 말라고요. 조건은 아무리 좋아봤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또 반대로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 조건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또 한번 보세요. 18장 13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겁니다. 누구하고 싸워도 이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능력 있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볼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속아요. 근데 결말에 가보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요, 결론에 가면, 결말에 가면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거기 속는 거예요. 예. 네.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공부했잖아요. 시편 37편, 73편, 두 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낙심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그런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일시적으로 낙심했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들은 뭐와 같다 그래요? 들의 풀과 같다.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신뢰를 해야 됩니다. 다시 13장 18절로 가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란 말은 because, 뭐뭐 했기 때문이다. 저희가 유다 자손이죠. 그 열조의 하나님, 줄 보세요. 열조의 하나님. 그들이 섬겨 조상으로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 다윗이 섬기던 그 하나님, 솔로몬이 섬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의지란 말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 rely on이란 말은 뭐냐면
기댄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기댄다. 하나님께 기댄 거예요. 누구에게 기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점점 강성하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왜 역대기의 기자가 이 18절 이런 부분, 그 다음에 21절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왜 강조해서 기록을 했는가 하면, 지금 이 역대기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죠. 성전도 다 불탔지요. 그들이 살던 그 삶의 터전은 짐승만 살고 있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아비야는 이랬고 다윗은 이랬고,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상황. 80만 대 40만. 이건 인간적 계산으로 말하면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인간적 계산을 빨리 해요. 이렇게 하면 얼마 났고 이렇게 하면 얼마 났고 그거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그 절대 안 됩니다. 이 계산대로 안 돼요. 왜? 저는 계산을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이나 목회를 하지 계산이 빠른 사람 목회 못합니다. 저는 정말 계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안 쓰고 그래요. 그럼 뭐 계산을 안 해요. 진짜 계산을 안 해요. 저는 뭐 메모를 안 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좋나요? 뭐 거의 메모를 안 해요. 그냥 메모를 해놔도 거의 안 보고 그냥 뭐 머릿속에 다 이렇게 하는데 단순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해, 단순. 얼마나 단순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외국에 단순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분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이 학교가 제 학교입니까? 신학교가?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 그럼 주인이신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왜 걱정을 해, 그거를. 아멘.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이게 주의 일도 하는 겁니다. 배짱이라면 배짱이지만 믿음이죠. 믿음. 응? 아니 그분이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학교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종입니다. 종. 저는 시종이에요. 저는 심부름꾼. 근데 심부름꾼이 왜 걱정을 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여러분 사원들이 걱정합니까? 월급 안 주는 거. 왜? 아니, 양건찰님이 직원들 월급 줄 거 걱정해요? 안 해요? 아니, 그 CEO가 알아서, 대표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 직원이 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대표가 알아서 하는 거지. 예? 우리 인생의 대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걱정해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믿음도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대요. 의지한다는 말은 rely on, 그 말이 rely on이란 말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기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면 그분이 하실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참으로 열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의 전쟁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우월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여로보암은 참패를 하고 남왕국 아비야는 군사적으로 열세했지만 군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므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지혜 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조건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승전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하셨다고 하는 승전거들이 이곳저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보상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